편도 1차선. 편도 1차로. 그렇죠. 자, 갑니다. 뭐가 팍 나올 것 같은데 또 나오지 않아? 불안해서. 자, 보고 있으면 불안해. 뭐가 나와고. 이번 사고의 원인은 뭔가요? 자, 자 봅시다. 자, 그 지금 시야가 딱 가린 상황에서 요거요, 그죠? 저 승합차 앞에서 있다가 네, 요렇게 여기 차 쓰면 이거 안 돼. 교차로에서는 그렇게 쓰면 안 되거든. 네, 안 되죠. 요 차 때문에 서로 안 보이고 가는데 네, 좌회전하는 차가 자, 쭉 가다가 쭉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이 나왔어. 도착 어떻게 해야 돼? 이 정도 해갖고 저 차가 원하는 거 잘 봐야 되는데 일단 머리부터 그냥 들인 미인식으로 나와버렸잖아. 자, 직진대 좌회전은 누가 우선권이 있다? 직진이 우선권. 당연하죠. 네. 그러면 우선권이 없는 차는 나오기 전에 충분히 살펴야죠. 그렇죠. 섰다 나와야 되죠. 섰다가. 네. 그런데 네. 여기서요 지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고 당시 불박차 네. 직진한 차가 저희 장모님이신데요. 네. 아, 지금 통원치료 받고 계시고요. 우선 일시정지선이 있는데 멈추자는 네. 우리에게도 잘못이 있대요. 네. 상대차 나오지 않은 게 보이지 않았거든요. 네. 그리고 불법 주정 정차돼 있던 차는 사고 난 데 바로 도망 그냥 가버렸어요. 대충 사고 나면 서 있던 차 금방 없어져요. 불법 차가? 불법 주차는 아. 계속 서 있는데 정차돼 있던 차들은 사고 나면 얼른 가요. 책임 미룰까 봐. 그럴까 봐. 그래서 가버렸어요. 자, 가버린 차는 어쩔 수 없고 그러면 좌회전한 차하고 저하고 과실비를 어떻게 되나요? 아, 저런 경우는 가버린 차를 CCTV 돌려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해야 되는데 경찰이 안 해요. 아, 너무 이제 복잡하니까 일이? 아니, 바빠서. 지금 그 차를 잡아야 맞는 그렇지. 건데. 그렇지. 원래는 저 차 때문에 일어났잖아요. 그렇죠. 예. 자, 이번 사고 과실비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기야 제 차는 주정차 위반만 그러면 되지 사실은.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 차 때문에 일어난 사고죠. 그죠? 저 차 있었으면은 저 차를 핑계 드릴 게 아니고 저 차 나오는 차가 아이고 너무 많이 나와버렸다 그 말이지. 이쪽에서 과실 직진차를 하고 있는데 몇 때문에? 저거는 한 8대2? 8대2. 그럼 8대2는 내가 20번 잘못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20번 뭘 잘못했어요? 안 보였어. 안 보여도? 가려서 안 보였어. 안 보여도 좀 더 서행을 하고 더 서행? 그리고 요 차 때문에 안 보이면 요 차 때문에 안 보여. 그럼 혹시에 대비해서 뭘 해야 돼? 혹시? 혹시 잠시 서서 이렇게 그렇지. 그래서 뭘 확보해야 되겠어요? 시야. 네. 선물 드려. 선물 이거 하나 드릴게요. 이건 제가 마시던 거고. 아니. 이 통을 준다든지. 이 통? 통 드릴게. 뭘? 하나 준비해놨어. 그렇게 저런 데서. 자, 이거 퀴즈 맞춰 드리는 거예요. 아 그래? 그 몇 개 맞췄는데 퀴즈 인자 하나 주네. 두 개 다 드릴게. 이게 두 개 다 줘. 이 메탈 쉐이크라는 이 회사에서 이 사장님하고 제가 알아요. 아. 그래서 퀴즈 맞힌 분한테 협찬 하나 저한테 보내주신 거예요. 아이고, 네. 아이고 사장님 감사합니다. 네, 하나는 형수 드리세요. 그래, 고맙고. 예. 자, 두 개 확보해놓고. 네. 이제 없어. 자, 또 시야를 확보, 충분히 시야를 확보. 시야 확보를 해야 돼. 그렇죠. 그런데 신호등이 있으면은 나는 쭉 가면 돼요. 그렇죠. 그죠? 신호인데 상대가 나서면 상대 신호 위반이야. 그건 100대 빵이야. 근데 지금 신호가 없기 때문에 신호도 없는 교차로에서는 서행해야 되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야 확보가 안 될 때는 잠시 서서 안전을 확인했는데 그러지 못해서 그래서 말씀하신 20%. 대로 20% 네, 80대 20도 볼 수도 있고요. 70대 30까지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30까지도? 네. 그래서 직진한 차 보이지 않을 때는 시야 확보를 해서 일시정지가 필요하다. 근데 그러면은 네. 이제 이쪽 차는 물론 이제 뭐 교차로지만 예. 직진을 하고 있는데 예. 저 차는 골목길에 나오는데 예. 아무리 시야가 가렸다 가더라도 예. 충분히 좀 이렇게 살피고 왔어야 되는 건데 예. 좀 이미 팡 많이 나와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차가 7, 80번 잘못이죠. 그러니까 예. 그럼 이쪽 사람 입장에서는 억울하지. 더 억울할 거야. 억울하나 억울하지만 그러나 뭘 안 했다? 무슨 운전을 못했다? 방어 운전. 방어 운전, 그렇죠. 아, 저 더 있으면 더 드릴 텐데 이제 없네.